사실 그 축구 선수 은퇴 이후에 쭉 교육 계통 쪽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육도 했었고 대학에서 스포츠 마케팅 교육도 했었고 또 각종 청년들의 이런 리더십이라든가 동기부여 특강도 많이 했었고 늘 이렇게 교육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청년 재능기부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요. 수원사랑 청년연합회라는 단체였는데 그 단체는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다문화 또 이렇게 어르신들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재능기부 봉사 단체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그렇게 이제 335 모여서 운영을 하다가 2009년도에 우리 이렇게 강의만 할 게 아니라 멘토링 특강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또 청년들이 많이 듣고 지역사회에 이렇게 기반을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멘토가 되줄 수 있는 분들의 강의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눠보자 해서 그때 당시 초청했던 분이 그때 당시 염태영 시장 후보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면서 한번 선거캠프에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또 청년들이 바라보는 어떤 재현을 해달라. 그래서 단순히 선거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소모부처럼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10년도 연태영 수원시장 선거캠프의 청년정책 팀장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했고 또 당선 이후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시민기구라든가 아니면 자치회기구들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대로 좋은시정위원회에서도 교육분과위원이었었고요. 그래서 교육 쪽이나 시민사회 활동을 쭉 하다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영역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이 예산의 분배라든가 어떤 이런 선택의 우선순위만 조정을 해도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덜어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더러워서 나라도 한번 바꿔보자. 이거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겠구나. 그래서 10년도, 14년도에 모든 선거 캠프에 참여했고 8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경험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시의원도 되게 보람되지만 경기도 의원으로 출마해서 어떤 정책적 이런 모델들을 할 수 있는 곳이겠구나, 경기도 의회가.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출마도 결심하게 됐습니다. 군사기지 및 그 군사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 지원에 대한 조례안도 통과됐고 또 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가산점도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아마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처음으로 학교를 거점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올렸어요. 소음기 측정기를 학교에다 답니다. 실질적인 어떤 몇 해클로 피해를 받고 있고 그게 아이들의 이런 학습권이나 학업성취도 정서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가 규명이 돼요. 이건 굉장히 큰 이슈일 겁니다. 그럼 그에 따른 협의체도 만들게 되고 심의위원회도 만들게 되는데 사실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안착을 시켜놓고 싶은 욕심이 한 꼭지 있고요. 또 하나 직업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5차 산업혁명, 그 다음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진 이런 경제 국면, AI 산업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해줄 친구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인데 이걸 너무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나 어떤 인프라가 너무 협소해요. 2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실 증액도 되고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어요. 돌봄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그 다음 체육 지도자, 다양한 부분의 이런 그런 비정규직들이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수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교육행정에 나눈다면 이것들은 꼭 정리를 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 조례는 전범 기업 기억에 관련한 조례 아니었습니다. 사실 2000년도 19년도 3월에 이 조례를 처음 발의했을 때 이 왜곡된 언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반일 감정 부추기다, 쓰레기 역사 민족주의다. 왜 이것을 그 아이들에게 그릇된 민족 역사관을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왜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냐. 근데 제가 참 그랬던 게 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기르는 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자는 것이 반일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해 뭐 전범 딱지 조례안, 뭐 전범 스티커 조례안을 폄하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왜곡되게 받으면서 이렇게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고 보류됐다가 7월 달에 경제 침략 국면이 일어나요. 아베가. 저는 그걸 예견했거든요.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베, 극우 정권에 의해서 또다시 이것이 아픈 칼날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 역사를 마주보게 하고 한일 양국이 우호적으로 나아가자라는 조례였는데 그것을 아베가 왜곡해서 경제보복을 하니까 국민들이, 도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노 재팬, 노 아베 캠페인, 노 아베 캠페인, 노 재팬은 아니고 노 아베 캠페인을 하면서 그 조례를 국민들이 오히려 먼저 실행했죠. 그냥 삶 속에서. 그러면서 여론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다시. 이걸 의회가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만장일치로, 대다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던 조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수많은 인터뷰와 아직도 이 잔재가, 친일 잔재가 남아있는 이 언론과 경제, 그들이 올바른 역사 진실을 말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 의원 개인으로 너무 피부로 저는 와닿으면서 배웠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두 가지 조례지만 군사기지 조례안과 더불어서 하나를 말하라면 전범기업 기억에 관련한 조례안이 가장 저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는 정치 논리에 휩싸이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북유럽이나 교육으로 존경받는 핀란드나 어떤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아요. 적어도 10년은 세워놓고 갑니다. 계획에 따라서 피드백도 운영이 되고 저는 더군다나 역사관은요.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늘 독도 문제, 그 다음 위안부 문제, 그 다음 강제 징용국 문제를 말할 때 근데 이런 말들에 아까 말씀한 쓰레기 민족주의다. 왜 더 이상 몇십 년 전에 한일 그 협정으로 끝난 문제들을 왜 자꾸 들춰서 양국의 우호를 저해시키고 왜 자꾸 진보에서 이런 걸 들고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어요. 저는 일본에게 항상 독일의 사례를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전범국이죠. 유태인은 유대인은 그렇게 학살한 나라인데 지금 가장 전세계로부터 사랑받는 국가가 된 것은 총리가 진심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전범 기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우디나 벤츠, 이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데도 충분한 사회공헌들을 하고요. 또 국가가 메모리얼 파크를 정해서 아마 이게 화해, 치료, 그리고 미래인지 협력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마 재단을 설립해요. 그래서 사회공헌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역사가 마주볼 때 양국은 자유롭게 갈 수 있다. 떳떳하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역사관만큼을 바로 세워서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아이들이 그런 역사관을 제대로 한다고 반일감정 갖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수준과 현명함을 너무 간과하는 거고요. 충분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올바른 역사관만큼은 바뀌지 않고 가르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관의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입시 위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따졌을 때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다뤄지지 않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요. 그 아이들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기조가 아직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초고소득 압축성장 사회를 거치면서 경제대국이 되고 여러 가지 팽창을 해왔는데 그 대신에 우리나라의 소중하게 지켜왔던 역사와 근현대사를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입시정책, 입시 위주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다른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토의하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그 교훈을 삼아서 미래를 세웁니다. 그런 토론과 교육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편협된 역사관이나 가치관을 하면 이제 이게 아니라 균형감 있게 우리나라의 이런 기본적인 철학, 이런 근본은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냥 때마다 어떤 경제 논리라든가 정치 논리에서 나올 때부터 이런 역사관이 한다 그러면 이념의 제한이 돼요. 그런 거 떼어내자. 아이들 교육입니다.
그런 걸 좀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있으신지? 저는 이제는 정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도민께서 주신 권력을 세련되게 다룰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그 정치인이라는 영역이 직업이 돼서는 안 돼요. 소명과 신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자기가 도민에게 한 약속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한 공약과 내가 한 신념에 책임을 못 친다면 과감히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젊은 세대 정치인일수록 오히려 자기의 당리당략이나 재선에 목매서는 안 된다. 그러는 순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 못하게 돼요. 몸을 자리게 되고요. 저는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민을 바라보는 의정활동 해야 되고요. 저는 무릎 다 지켜야 되고 간단한 논리지만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은 당연히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때론 내가 갖고 있는 신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꺾으면서도 타협을 할 수 있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책임윤리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숙련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정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치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도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입성해서 도민에게 이렇게 확신을 던져나 젊은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뭐 경험이 부족하거나 어떻게 잘 해나가겠어라는 의문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잡고 와서 깨고 정말 새로운 영역들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도민한테는 나중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참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확신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활동을 계속 해내고요. 정말 제가 자치 지방분권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에 저는 정말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강력한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지방에 의해서 입법권, 행정권, 조직권을 이제 갖고 오고 이양돼야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그 일본의 현처럼 혹은 미국의 주처럼 이제는 정말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 도시만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